크로마TV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파이팅! 어느덧 4분이에요. 완전 정복 쇼스! 네. 제가 질문을 총 20개를 준비했어요. 그래서 마지막 5개 질문입니다. 네. 자, 이거 질문 싹 한번 인터넷 한번 싹 훑었죠. 쇼스트 전망, 예, 정년 몇 살까지? 이것도 비슷해요. 공채 경쟁률하고 비슷해요. 아니, 저같이 프리랜서는 뭐 정년이 다음 달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잖아요. 내가 얼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데,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건 그렇습니다. 전망? 전망. 쇼호스트가 방송을 통해서 매출을 견인하는 게, 만약에 뭐 100만 원을 팔았다, 그러면 방송의 롤은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를 봅니다. 네. 그리고 쇼호스트가 그 2, 30만 원 안에서 좀 높은 포션을 가져와요. 그러니까 이게 맨 화면만 나오면 그렇잖아요. 좀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고 이러면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약간 유순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는 좀갈것 같아요. 그리고 연예인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전망은 뭐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단 지금 라이브 홈쇼핑의 채널의 그 매출이 더 이상 성장은 하진 않아요. 그냥 쭉 이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하락세를 갈 텐데,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신문을 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쭉 가긴 갈 거예요. 근데 규모가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. 채널도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. 이제 큰 목표를 갖고 있는 메이저, 뭐 GS, CJ, 현대, 롯데 이런 데가 수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정년 지금 50대 초반까지 거의 초창기 선배들이 아직도 계십니다. 그래서 뭐 이분들이 환갑까지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한 10년 더 바라보고 있어요. 예. 네, 몇 살까지 모르죠. 지금 선배님들이 만들어 나가고 계시니까 저는 거기에 살짝 얹혀서 가는 정도입니다. 자, 두 번째. 생방송 난처 했던 일뭐 사고 있었나요? 이 호스트마다 다 이런 일은 있어요. 뭐 옷에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장에 있어서의 트러블 뭐 이런 거 있었고, 저는 개인적으로는 체칼 방송할 때 손을 비어서 막 이렇게 피가 낭자 있었던 일도 있었고, 뭐 후라이팬 방송하다 보면은 뭐그 고량주를 이렇게 붓거든요. 고량주를 붓는데 그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불을 촥 붙였는데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머리랑 눈썹 타고, 예전에 CJ에서 키친 하트 후라이팬 할 때, 예. 감독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. 뭐 그런 일. 아니, 뭐 카메라랑 부딪히는 거나, 뭐,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냄비 방송하다가 튀거나, 많죠, 뭐. 근데 그때 손 비었을 때는 진짜 서러웠었어요. 저도 다치고, 제가 먼저 다치고 나서, 근데 뭐 연예인분이 또 다치셨는데, 아, 방송 끝나고 그분은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더라고요. 저는 휴지로 싸가지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갔습니다. 약간 그랬어요. 근데 그날 끝나고 아무한테도 전화가 안 왔어요. 근데 MD 분이 전화 주셨었어요. 저는 그 MD님 일이면 무조건 합니다. 사람 마음이 그래요. 그죠? 되게 웃긴 것 같아. 자, 쇼호스트 제품이 좋아요? 진짜 다 그렇게 좋나요? 아니요. 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. 뭐, 이거는 뭐,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런 일도 있어요. 아, 정말 이런 상품까지 방송을 해야 되나?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. 이건 일적인 겁니다. 일적인 거. 근데, 우린 업이 그런 거잖아요. 화면에 나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거기에서, 아, 이거 별로예요. 아, 이거 안 좋아요.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저는 좋다라는 말은 잘안 쓰는 것 같, 뭐, 쓸 수도 있겠,
워낙 좀 약간 몰입해서 해서 무슨 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상품의 그런 소구점 위주로 이야기하고 베네핏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어서 그냥 좋아요 좋아요 제가 좋아요 좋아요 할 때는 진짜 좋은 거예요. 예. 네. 예. 네. 뭐 그런 거. 진짜 다 그렇게 제품이 좋아요. 요거는 퀘스천입니다. 자, 쇼스 라이브 녹화 생방송. 그 아까 말씀드렸던 GS, CJ, 현대, 롯데, 그 다음에 MS, 홈앤, 공영 여기까지는 라이브가 있습니다. 다 라이브 채널로 진행이 되고요. 또 메이저 채널들에서 또 녹화 방송 티컴이라고 있어요. 티컴 여기는 녹화입니다. 근데 이것 때문에 참 말이 많아요. 왜냐면 회당 우리가 이제 방송을 찍으면 회당으로 봤잖아요. 근데 이런 녹화는 계속 틀어요. 예. 네.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계약이 끝난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어요. 저 한일 믹서기를 이제 찍었는데 그게 거기랑 일을 안 한지 지금 한 1, 2년 됐나? 아직도 그 영상을 틀고 있어요. 근데 뭐 MD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씨알도 안 맥히더라고요. 자기네 계속 틀 거래.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. 그거 갖고 뭐라 그래요, 그죠?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. 자기네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어디든지 다 있겠죠. 근데 여기는 좀 깔끔해요. 왜냐면 돈이 오가는 데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약간 좀 매정하다고 해야 되나? 뭐, 나는 틀 거야. 뭐 이런. 꼭 내용 증명 날라가고 고소하고 이래야 하지 않아요. 사람들이 그 돈이라는 게 참 그렇게 만드나 봐. 근데 아, 그런 건 정말 안 좋은 면 중에 하나예요. 아직도 뭐 3년 뭐야. 네. 근데 저한테 뭐 감사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참 그래요. 네. 아, 근데 사람이요 그렇게 약간 좀 누군가에게 네. 원망을 사는 일이 있잖아요. 그러면 그건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어디 그 시장이건 다 비슷하지만 다 좁잖아요. 다 알아요, 다. 거짓말하면 안 돼. 착하게 살아야 돼, 진짜. 쇼스타 아카데미 아나운서. 이제 아카데미를 많이들 가시잖아요. 전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내가 배우고자 하는 거니까. 근데 아카데미에 가시는 거는 가셔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려요. 그리고 너무 사공이 많아. 거기서 자기가 주관을 갖고 아닌 거는 과감하게 쳐 나가셨으면 좋겠고 아카데미 저는 그 쇼스타 아카데미 양성반 3개월 그 다음에 아나운서 아카데미 전문반 3개월을 다녔습니다. 그리고 두 달 뒤에 GS 홈쇼핑에 들어갔죠. 근데 왜 그렇게 했었냐 양성반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스터디를 했었어요. 스터디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막 열심히 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전문반, 양성반은 또 열심히 안 하잖아요. 전문반 사람들하고 막 같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상품 PT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양성반 다니면서 전문반 것도 어깨너머로 배웠어요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가서 쇼스트만 그때는 진짜 1년에 공채가 한 번 날까 말까였어요. 그래서 아 이것만 무작정 기다릴 수 없겠구나 라고 해서 스포츠캐스터 아니면 지방직 아나운서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3개월 또 다닌 겁니다. 근데 아나운서 아카데미는 뭐 아나운서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냐가 되게 중요해요. 네, 어떤 아나운싱을 배우느냐 그 다음에 내가 좀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나운서 아카데미는 저는 뭐 평균적인 것 같아요. 평균적인. 근데 그 공장처럼 돼 있는 데는 가지 마세요. 그냥 뭐 어떤 뭐 정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그냥 뭐 짜여진 커리큘럼처럼 뭐 학교를 다닐 거면은 학교처럼 다닐 거면은 안 다니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가격이. 네.
너무 비싸요. 그리고 네, 아나운서 아카데미는 뭐 그리고 자기가 녹음해서 들어보면 알아요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녹음해서 들어보는 거. 그 다음에 들어보면서 스크립트를 쳐보는 거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그것만 하면은 그것만 1년만 하잖아요? 그럼 달라져요. 진짜로.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. 그리고 아카데미. 제가 쇼호스트 아카데미는 참할 말이 많은데 그 쇼호스트 아카데미들마다 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. 그분들의 방송하는 영상을 꼭 보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원장님들의 수업이 많진 않아요. 뭐 중간중간 들어와서 뭐 코멘트 해주고 하겠지만, 물론 지금 현업의 호스트들이 와서 수업을 하겠지만, 그게 그 아카데미의 분위기예요. 그래서 뭐 어떤 강사진이 있는지, 아 그런 것도 있어요. 자기가 생각하는 롤모델인 호스트가 있잖아요. 그 호스트가 강의를 하고 있는 아카데미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. 예. 그래서 예, 이렇게 제가 준비한 20가지의 질문을 뭐 1부, 2부, 3부, 4부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저는 쇼호스트라는 직업을 좋아해요.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까지 해준 고마운 업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근데 그 여러 쇼호스트라는 업을 몸을 담으셨던 분들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쇼호스트라는 업을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명의식을 갖고 좀 다시 한번 좀 사회적으로도 대우받는 직업이 됐으면 좋겠어요. 아, 저 그냥 물건 파는 사람이야. 저는 그말 들을 때가 제일 싫어요. 아니, 물건 파는 사람이 맞는데, 그말 들을 때가 제일, 나는 물건만 파는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그 물건을 팔기까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, 제가 물건 팔아서 돈 벌어야지라고 해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. 제가 뭐, 여러 힘든 업체분들도 도와드리려고도 애쓰고, 예, 그리고 정상적으로 방송을 할수 있는, 그리고 좋은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상품도 있었고,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. 채널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서 그 와중에도 이 쇼호스트 업이라는 거를 단순하게, 그냥 연예인에 묻어가는 그런 거 말고, 그냥, 뭔가 좀 주체의식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, 예. 그리고 쇼호스트라는 이거를, 아, 나 물건 잘 파니까 쇼호스트 하고 싶어요. 그러기에는 저는 좀 내공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물건 파는 거. 제가 그 대학교 1, 2학년 때 용산에서 그 노트북을 한번 판 적이 있었어요. 아, 노트북을 판 적이 있었어요. 근데, 그때가 처음 이제 물건을 팔아본 경험이죠. 이제 중고 노트북을 팔려고 갔었어요. 근데 거기 그 사장님이 막 얘기했어요. 사장님 이거 노트북 팔 건데 얼마 주실 수 있어요? 그랬더니 뭐 얼마 줄게? 막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네, 알겠습니다. 돌아보고 올게요. 이러는데 그 사장님이 저를 딱 잡는 거예요. 그랬더니 야, 너 우리 매장에서 그때만 해도 용산 잘 나갈 때였거든요. 막 그때 소니 막이그 뭐야 조그만 거막 들고 다니고 그럴 때. 너 여기 와서 좀 노트북장 팔아보지 않을래? 그 사장님 되게 컸어요. 노트북 막 CD 플레이어 막다 있을 때 팔아보지 않을래? 그랬는데 아니요 그랬어요. 저는 그 노트북 파는 게 중요했었거든요. 그랬는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? 그랬더니 야너 물건 파는 게 되게 제큰 최고가 아닌데 강단 있다 맷집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런 좀 의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뭐 20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짧은 시간이었고 네,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. 하지만 예, 또잘또 정성껏 준비해서 보여드린 거니까 많은 분들이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. 구독,
구독 좀 눌러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이번에는 아이템으로 한번 선배드릴 것 같아요. 네, 그때 뵐게요. 감사합니다. 크리모TV 화이팅!